와이라노 순서입니다. 이 종목 왜 떨어지는지 자세하게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말씀 위해서 인베스트 자문의 인성익 고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이 종목은 왜 빠질까요? 와이라노, 어떤 종목이 있는지 화면으로 확인하시겠습니다. 네, 와이라노 다섯 종목 살펴봤는데요. 이 중에서 세 개 추려서 자세하게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은 어떤 종목 선택하셨습니까? 네, 오늘 가장 많이 빠진 종목이죠. 네이처셀입니다. 네. 네이처셀이요? 이 종목 뭐 줄기세포 치료제인 거는 아실 텐데 이게 최근에 공매도 관련해 갖고 가장 크게 지금 이슈로 좀 나오고 있는데. 최근에 공매도가 상당히 많이 급증을 했습니다. 이게 9월 달 초에 급락을 했는데 공매도 비중이 평균 한 5%대였는데 장중에 거의 한 23%까지 급증한 날이 있었어요. 그래서 최근에 한 달 동안 누적해 보니까 평균 공매도가 한 7% 정도대로 유지돼 계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고 금액은 한 19,000원대에서 공매도 평균 단가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공매도 직전에 그 대주주 물량이 일부 좀 나왔어요. 그래서 그것도 조금 문제가 됐다 이런 생각인데 아무래도 최근에 금융위원회에서 그 90일 이상에 대한 장기 공매도에 대해서 투자자 대상의 대차 정보를 의무화하겠다. 보고를 의무화하겠다. 다시 말씀드려서 공매도하는 세력의 그러니까 90일이니까 세 달 이상 공매도하는 장기 세력에 대해서 보고, 그러니까 언론에 공지를 하겠다 뭐 이런 얘기 있죠. 일반 투자자 대상으로 해서 그러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어떤 그 이제 그 히스토리가 나오게 된다면은 아무래도 좀 눈에 보이기 때문에 공매도가 조금 잦아들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하고 얘기를 하긴 했는데 이미 이거는 이제 공매도 세력의 표적이 돼가면서 상당히 좀 급락을 했다 생각이 드는데 이 회사가 주로 공매도가 최근에 한 달 정도 공매도가 한 140만 주가 나왔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외국인이 한 달 동안 한 110만 주를 매도를 했으니까 외국인의 공매도 표적이 된 종목이 대표적으로 나오는데 상대적으로 기관에서는 한 달 동안에 한 35만 주를 또 저가에서 매수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외국인의 매도 공매도 세력과 저가에서 이제 매수하고 있는 기관의 어떤 움직임 그거의 차이에 따라서 좀 움직일 것 같다 생각이 드는데 아무래도 현재로서는 공매도 쪽의 세력이 워낙 세다 보니까 주가가 연중 최바닥으로 좀 떨어진 상태인데 오늘 거래가 급등을 하면서 윗꼬리를 달긴 했지만은 아직 하한가 장중에 하한가 직전까지 갔다 다시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한번 내일쯤이면 그 월요일쯤이면은 모두 상황이 조금 좀 해소된다 그러면은 상승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크게 보지는 않지만은 어떤 가능성을 보고 한번 해봄직하지 않나 생각이 돼서 현재로서 오늘 같은 경우는 도망가기보다는 오늘은 좀 버텨보자라는 쪽에서 좀 말씀을 드리고 만약에 새로 산다면 오늘 같은 가격에 천재가에 살 수 있다라면은 공매도 그러니까 어떤 오늘 급락 직전까지 17,000원까지 그다음에 공매도가 거꾸로 이제 그런 금융위원회에서 조사 이제 발표를 한다라면은 공매도의 어떤 그 세력들이 자칫해서 거꾸로 이제 매수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다면은 매수세가 또 들어올 수도 있지 않겠나 생각해서 그 이후 단계에서는 뭐 한 25,000원까지도 올려볼 수 있지만은 현재로서는 직전 가격 17,000원까지 목표가를 두시고 매매를 하시고 만약에 여의치 않게 빠진다라면은 11,000원대에서는 손절하는 게 맞겠다 생각이 듭니다. 네, 네이처셀 첫 번째 종목으로 알아봤는데요. 공매도 세력의 표적이 되면서 오늘 하한가까지 들어가 있는 상황인데 오늘은 일단은 가지고 계신 분들은 버텨도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다음은 와이라노 두 번째 종목은 뭔지 화면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은 ST큐브입니다. 자, 이 종목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이 종목도 이제 바이오 종목인데 오늘 제가 선정한 게 또 공교롭게도 거의 제약 바이오 쪽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ST큐브는 이 면역 항암제 관련입니다. 면역 항암제 가지고 어떻게 보면 좀 너무 많이 이용하지 않았나 일단 생각이 드는데 이게 지금 면역 관문 억제제 신약이라고 임상 1상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중간 결과를 11월에 발표한다고 얘기를 나왔는데 지난 처음 얘기가 나온 게 뉴스에 나온 게 7월 초예요. 7월 초에 그 면역 항암제 관련해 갖고 주가가 아주 급등을 해서 거의 한 달 반 동안 4배 이상이 올랐어요, 주가가. 네. 일상 결과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그거 실험한다고 이 정도로 올랐다? 약간 좀 의아스러운데 어느 정도 8월 중순에 조정을 받기 시작해갖고 한 달 동안 좀 조정을 받다가 이번 달 한 9월 둘째 주부터 또 12,000을 저점으로 해서 두 배 이상 올랐거든요. 올랐다가 지금 한 3일째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실제적으로 종합 주가 지수 움직임하고는 약간 좀 동떨어지게 좀 상승세를 유지했거든요. 아무래도 세력이 껴있는 세력 주가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회사가 실적이 별로 좋지도 않아요. 실적이. 작년, 재작년 계속 적자가 확대되고 있고 올해 1분기에도 41억 적자, 2분기도 49억 적자. 그렇다면은 올해 말까지 가서 적자를 전환할 수 있겠다. 제가 보기엔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지금 큰 얘기가 되고 있는 면역 항암제가 이제 일상이고 11월에 미국 암학회에서 이제 결과를 일상에 대한 결과를 발표해요. 이게 2상이 넘어야 어떤 실제적으로 이제 쓰이게 되는데 그 기간은 제가 보기에는 1, 2년은 더 걸릴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정도 재료 가지고 이렇게 올랐다. 현재로서는 너무 많이 과하지 않았느냐. 세력주라 그러면 세력이 언제 이탈할지 모르기 때문에 이 정도에서는 좀 빠지는 게 낫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데 그가 외국인이 최근 한 달 동안에 거의 60만 주 정도 많은 수량인데 매수를 했다가 그제 한 30원 정도 차익 매도를 했어요. 그래서 현재로서는 그런 쪽에서는 따라갈 이유가 없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현재로서는 제 개인적으로는 현재 가격 추세는 상승하는 추세가 맞아요. 올라갈 것 같아요. 하지만은 어느 정도 올라간다면 분명히 빨리 자르고 나오는 게 맞겠다. 그리고 손절 가격은 한 18,000원 이하로 많이 빠진다라면은 이거 어떻게 보면 좀 1단계 끝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일단 ST큐브는 지수와는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적자가 계속적으로 확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은 버티는 것보다는 버리는 것이 도망가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 손절 가격은 18,000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와이라노 세 번째 종목 어떤 게 있는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세 번째 와이라노 종목은 일양약품입니다. 일양약품, 이 종목은 어떻게 될까요? 예, 이것은 이제 바이오, 제약, 네, 오늘 계속 또 그런 종목이 다 그러냐? 예, 뭔데 워낙 시장 자체가 워낙 빠지니까 뭐 업종이 문제가 아니라 종목별로 대응하는 게 중요하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종목들이 계속 튀어나오는 것 같은데 일양약품, 이 일양약품이 연중 최저가까지 갈 수 있을까? 뭐 요즘 연중 최저가가 한두 개가 아니니까 따로 뭐 특별히 언급할 필요는 없는데 이게 연중 최저가라기보다는 코로나 이후의 최저가고 거의 10년 내 가장 낮은 가격이에요. 그러니까 일양약품 우리가 보면은 시중에서 이제 1BT 드링크제로 이제 알려져 있는데 최근에 올라가니까 재작년 코로나 이후에 급등을 했어요. 네. 급등을 가장 큰 이유가 코로나 치료제 관련이니까 치료제라는 게 올해 초 작년 말부터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는데 이 종목은 코로나 백신이 나오기도 이미 이전인 코로나 직후부터 치료제 얘기가 나왔는데 이게 기존의 그 백혈병 치료제인 슈펙트라는 물질이 있어요. 이것으로 코로나 바이러스를 임상해 보니까
임상해 보니까 70%가 감소했다 그래가지고 처음에 코로나에 대해서 어떤 건지도 어떤 그 위험성에 대한 어떤 큰 내용을 알기도 전에 치료제가 이미 갈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서 크게 보지 않았거든요. 코로나의 위험성을. 그때 이미 주가는 상당 부분 올랐죠. 그래서 자료가 나왔었는데 그때 가격이 저가 한 2만 원에서 거의 10만 원까지 아주 5배 이상 올라갔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어떤 그 재료에 대한 영향을 톡톡히 봤는데 실제적으로 지나고 나니까 그 결과가 좀 의심적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년 후에 임상 3상에서 효능성이 입증되지 않았다 하면서 임상을 중단을 선언합니다. 이게 작년이거든요. 그 네. 이후부터 아주 급락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그거에 대한 그 경찰 수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고 금융범죄 수사대에서 지금 그거에 대한 자료를 이미 2개월 전에 수사를 마무리했고 그것도 회사는 소명을 했고 그 결과를 곧 발표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아무래도 그 재료에 대한 어떤 그 수사에 대한 결과에 대한 의문 아까 두려움 뭐 이런 것들의 주가는 이미 고무두박질 치고 있고 그리고 반등을 하는 시점이 아마 종합 주가 시장하고 연계되면서 오르지 못하는 상황이 되겠다 그러니까 연중 최저 가격으로 지금 내몰린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중에는 대주주 특수관계인들이 그 정보를 이용해서 매매를 하지 않았느냐라는 얘기가 또 돌면서 그거에 대한 어떤 수사도 계속 나오지 않았나 생각이 되는데 최근에 자사주 워낙 빠지니까 자사주 계약을 해요. 그래서 직전 6개월 전에 그러니까 연 한 3월인가요? 그때부터 6개월 동안 30억에 계약을 했는데 이게 만료가 돼요. 그러면서 얼마 전에 다시 자사주 매입 계약을 했는데 10억 원 정도인데 이게 5년이에요. 5년 동안 10억 원의 자사주를 매입한다. 그 효과가 있을까? 제가 보기엔 전혀 효과는 없어 보이는데 일단은 회사는 그런 의지를 갖고 있다라는 얘기를 지금 비추는 것 같고 이 회사가 다행히 한 가지 지금 어떤 재료를 갖고 있는 게 그 파킨슨 치료제에 대한 임상 2상을 지금 프랑스에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8개 기관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 2상 이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파킨슨 병에 대해서 아무래도 전 세계의 어떤 제약회사들이 그걸 시험할 텐데 이 회사도 따라가고 있다는 거. 2상 이후에 어떤 가능성을 본다면 하나의 재료로서 있지 않나 생각이 되고 또 하나는 이 회사 실적은 그렇게 나쁘진 않습니다. 작년에 111억, 그러니까 작년에 410억 흑자를 내면서 한 전년 대비해서 20% 영업이익이 증가를 했거든요. 근데 올해 1분기에 111억, 2분기 합쳐서 200억 정도 그러면 온기까지 간다면 작년 실적을 넘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적 부분에서는 이 주가가 이렇게까지 빠질 수는 없다. 주가는 이게 빠진 거는 아무래도 그런 과거에 그 치료제 관련해서 어떤 그 잘못된 그게 올라갔다 내려오는 부분이고 현재 상태의 종합주가에서 연구에 대해서 별로 오르지 않은 그런 상황이다라면은 실적 대비해서는 약간 저평가 구간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해요. 그러고 새로운 어떤 임상에 대한 어떤 얘기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쪽에서는 이제 바닥권에서 아무래도 좀 매수해가는 쪽으로 현재로서는 맞지 않을지 모르지만 분할 매수하는 쪽으로는 들어가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가 매수한다면 단기적으로는 한 2만 원까지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손절가는 17,000원 정도인데 차트를 잠깐 보시면은 지금 차트는 이게 주봉 차트예요. 뭐 말씀드렸듯이 2000 코로나 직후에 급등을 했다가 급락을 하는 과정인데 일봉을 보시도 연준 최저가에서 오늘 급락을 갭 하락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양봉 달았기 때문에 오늘 매수하신다면은 좀 전에 말씀드렸던 2만 원 하락 직전까지 그 목표가를 두시고 짧게 두시고 그 이전에는 한 17,000원 선 그러니까 오늘 종가를 하회하는 선에서는 손절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 일양 약품 실적에 비해서 저평가 구간이라고 분석을 해주셨고요. 버티자 이렇게 결론을 내보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